이 과천권은요, 과천권은 여기 이제 공매 재산 명세 이렇게 해서 5동 2층 2호를 나오는데, 구독선에서는 이게 선순위 전입자가 있어요. 구독선에, 하여튼 공매에서 재산 명세 있는데, 우리 구독선에는 전입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구독선에는. 그러면 지족선은 전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찾은 원인은 5동 2호를 발급을 하니까 이 전입자가 나오고, 구독선에서는 이게 보면은 5동 2호가 아니고 5동 2층 2호 하니까 전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5억짜리 이 사람이 선순위 이 세입자가 지금 한명 계시는데 있는데, 이게 여기를 하면은 예로 이게 5억대, 우리 수강생이 5억대 좀 예로 4억쯤 되니까 낙찰받겠대요. 너무 좋다고. 왜냐 그러면은 구독시험만 보니까 전입자가 없대요. 전입자가 선순위가 없으니까 그니까 뭐 대항력을 상실했는가 받겠다 했는데, 사실은 지족세는 5층 이호입니다. 그럼 요거는 건축물 관리 대량을 발급을 받아야 정확한 겁니다. 집 밖의 물도 했는데, 우리가 그냥 보는 이 5층 이호를 하면은 이게 없는데, 이게 없는데 5동 이호로 하니까 있더라. 선순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있어가지고 5기 인수가 맞다. 그러면 구독세는 잘못 발급이 된 거고, 지족세는 발급이 잘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5억이 선순위가 이게 있는 거니까 4억에 낙찰받아도 된다 안 된다 이거. 이거 4억 들을 때. 4억 받아도 4억 플러스 5억이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플러스 4억 플러스 5억이니까 인수니까 9억 대비니까 난리 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더라. 여러분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량을 띠봐야기 나옵니다. 그럼 여기 요것도 틀렸어요. 여기서도 이래 하면 안 되고, 이게 여기 빠져야 됩니다. 전입실 연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2층이 자꾸 들어가니까 1이 발급받으니까 안 되다. 발급받으니까. 자, 그런 거고. 그래서 두개 사이트로 비교를 하면은 더 정확하다. 고지 분석에서. 자, 그럼 이거 그다음 한번 봅니다. 요거는 구독선이 완패인 겁니다. 완패인 거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지족선이 완패인 거. 내가 볼땐 그래요.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70% 떨어진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족선에 들어가서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지족선에 물권 명세서 해갖고 보니까 해놨어요. 물권 명세서에. 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이제 같이 전입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전입이 돼가지고 3억 6천이 지금 두개 더블 된 거예요. 3억, 한 사람 두개 더블 됐습니다. 이거는 됐는데, 여기 보면은 1번 건조당 설정일자보다 전입이 빠르니까 요거는 확정도 빠르고 3억 6천이다 이놨습니다. 3억 6천인데, 여기 보면요, 황 씨와 김 씨는 공동명의 임차인데 보증금 3억 6천 중에서 증액된 1억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는 2020년도에, 증액된 1억은 2020년도 9월 9일이다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입할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전입할 당시에는 설정 1번 설정보다, 이게 1번 설정이거든요. 1번 설정보다 부부가 빠르죠? 빠른데 예로 2억 6천인데, 그 다음에 1억을 더준 거는, 1억을 더준 거는 이게 3월 2020년 최근에 줬대요. 설정되고 줬대요. 자, 그래서 이 해석을, 자, 다시 잘 봅니다. 2억 6천을 주고 은행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1억에 대해서 더 붙었대요. 그럼 결국 3억 6천 줬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줬는데, 그러면 인수가 2억 6천이냐 3억 6천이냐, 자, 따져보면요, 2억 6천을 주고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확정일자를 기준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1억이 늦다, 이렇게 봅니다. 은행보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는 2억 6천을 보면 되는데, 자, 이럴 수가 있어요. 2억 6천을 주고, 은행 설정이 2018년도인데, 2018년도에 의해서 설정을 했는데, 이 날짜 말고, 이 전입일자, 2억 6천을 주고,
1억을 더 줬는데 그 다음에 설정이 되고 확정은 너가 찍었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선순위가 3억 6천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까? 영춘을 보고 낙찰당한 게 안정적입니까? 3억 6천이 맞겠죠? 보수적으로 따져보면은 돈을 이 사람이 임차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 띄워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1억을 돌려달라 했으니까 1억을 돌려주세요 했으니까 자기가 등기부등본 띄워보고 3억 6천을 주고 난 뒤에 설정됐다 이래 봐야 되는데 확정일자가 요기 때문에 1억을 더준 거는 2억 6천을 먼저 주고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2억 6천만 인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지족시는 어떻게 해석했나 그럼 일어나세요. 해석을 일어났습니다. 해석을. 이거 보면은 나네요. 특수 권리 분석해가지고요. 대항력 임차, 이거 책에 있습니다. 책에. 교재 봅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여보, 이쁘시다.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 황 씨와 김 씨가 있는데, 배당 요구 종기 일전에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 3억 6천만 원중 2억 6천만 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이건 맞는 이야기죠.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을 준다.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 1억은 말소 기준 권리 1번 건전한건 2018년 이후인 2020년 9월에 증액해준 것으로 추정돼서, 추정되므로 9월에 증액해준 것으로 추정되므로 낙찰 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도 아닙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지지옥션은 지금 여기에 인수를 보면요. 인수가 얼마냐 그러면요. 이 권리 분석을 보면은 저 자주 안 돌아갔지 않네. 이거 보면 권리 분석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자, 이거 보면 있죠? 권리 분석 있죠? 권리 분석. 자, 요 누려보니까 요번에 4억 4200에 낙찰이 되면은 쭉 해서 총 매입가는 4억 4800이다. 낙찰이 되면은 그러고 경비를 띄고 하여튼 4억 1000은 은행에서 가져가고 황용순 씨는 3억 6천에서 2억 6천은 배당이 되고 인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2억 6천 배당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배당되니까 지금 황용수가 2억 6천 가져가고 1억 7천은 근저당권자 가져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억에 대해서는 이 소멸되고 인수가 없다 되었어요. 그래서 우찌 보면은 이게 맞는 건지, 자, 우리 구독시험 봅시다. 구독시험은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사건 번호가 어디 되죠? 사건 번호가 20에 69344 한번 봅니다. 20에 69344, 자, 봅니다. 구독시험 해놨어요. 자, 구독시험은, 전용이 25평인데, 그죠? 떨어졌는데, 이 말이죠? 떨어졌는데, 구독시험 심플하게 구독시험 심플해요. 보기가 크득 눈에 들어오기는 심플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요. 쭉 10, 이상 12층인데 보면은 3억 6천짜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금액이 똑같죠? 대항이 대단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설정이 이때 되고 뭐쭉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구독시 해놨어요.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요거 가지고 세무서 요런데 용인시 요게 그냥 먼저 뛰어간다는 이야기죠. 법정일이 빠른 게 있으면 뛰어가는데 워낙에 전입자 빠르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는데 자 일단은 확정일자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요 받는데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인수라고 답을 딱 줘버렸어요. 그러면 지족시에 맞느냐 여기에 맞느냐 자 지족시에는 인수가 없다 했어요. 그럼 요는 있다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있다고 보고 들어야 됩니다. 저가 낙찰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꼭 확정일자 있다고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2억 6천 주고, 2년 뒤에 1억을 더 줬는데, 그 다음에 설정이 되고, 확정은 좀 늦게 받았다. 이리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뭐, 1억은 그러면은, 확정이 늦기 때문에, 배당은 안 되겠지만은, 일단 인수는 인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냥 구독시에 해석을 잘했다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5억짜리 선순위 전입자 딱 그러면 구독시에 패했고, 요거는 구독시에 해석이 이렇게 해석한 게 맞지 않느냐. 지족시에는 인수가 아니다, 지금 이야기거든요. 확정일자를 이제 그거를 추정해서,
그때 돈을 줬다고 보니까 설정 뒤에 1억을 줬으니까 인수가 아니다 보니 내가 볼 때는 설정 전에 준 것 같아. 확정일자만 너가 찍었고 이렇게 찍었고 그래서 이거는 인수가 맞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은 좀 더 권리 분석이 명확해진다. 그럼 애매하면은 나한테 주장하면 되겠죠. 아, 두 개 다 똑같으면은 막 그게 맞는 거고 두 개에서 틀리면은 이제 또 저하고 또 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이 해석보다는 지지옵션 해석보다는 구독옵션에 1억이 있다 이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독옵션하고 지지옵션하고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자 문자 다 줬죠. 그래갖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가끔 하시는데 또 한 사람이 너무 또 앉아 보고 있지 말고 이제 권리 분석하고 언제 하고 나오빼야 되지. 그래 또 디테일도 보게 되지. 또 막 보고 있는데 또 들어가고 이러면 잘리고 생긴지라도 서로가 그럼 한 20, 30분 뒤에 좀 들어간다든지 서로가 조금 양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매나 경매나 이렇게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는 두 개 다 보면은 혹시 더 상세합니다. 그럼 뭐 지지옥션에 이제 상담사 그리고 상담사는 또 전문가가 있고 구독션도 있고 그죠? 저도 있고 세 개에서 다 맞다 그러면은 그 별 문제가 없는 거고요. 서로 엇박질할 때는 또 나한테 물어보고 답을 또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옥션도 구독션도 많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답사를 갔어요. 답사를 갔는데 가끔 물어봅니다. 현재 이거 번지는 잘 모르겠어. 전답을 가긴 갔는데 전에 답사를 갔는데 이게 번지 잘 모르겠어. 그럼 무장됩니까 여러분들? 스마트 국토정보 있어요. 요거를 까세요. 스마트폰에 깔으라고요. 깔아서 보면은 요거를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 까세요.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내 위치 정보를 자, 요 메뉴입니다. 처음에 딱 가면 요 단추가 4개 있어요. 4개 보면은 이 단추가 내 위치가 나옵니다. 자, 지금 시간 없지만 한번 깔아봅시다. 스마트 국토정보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스마트, 간단합니다. 다운받아가지고, 사파동. 여기가 124에 13이거든요. 자, 사파동. 124에 13만 넣어봅니다. 자, 아마 깔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나옵니까? 그럼 그거 누르면 토지 이용객 하인선 나오고, 건축물 관리 대장도 나옵니다. 자, 사파동에 124에 13을 또 치봅니다. 치보면은, 여기가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럼 1, 2, 3, 4, 5층은 뭐로 철근 콘크리트고 짜고, 뭐 땅 몇 평이고, 뭐, 전용 주거지이고, 뭐 다 나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등등등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서, 아, 이게 내가 맞는 답사 온 번지가 맞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스마트 국토정보 다 까셨죠? 스마트 국토정보. 아주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제일 좋아요. 오히려 다음 지도보다도 다음 지도는 담장이 한 1m 간격이 흔들리면은 요거는 한 70cm, 50에서 70cm 정도로 더 정확합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 앱입니다. 국토교통부. 그죠? 국토교통부 아주 좋은 앱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씁니다. 답사 갔을 때 헷갈릴 때 그리고 건물이 5층인지 이게 무슨 용도 지역이 뭔지 손님한테 설명할 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캐가지고 요 용도 지역이 뭐 이 보면서 뭐 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짜고 그다음에 요 5층짜리 건물인데 1층 건물은 뭐 짜고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좋아요. 토지 대장, 가옥 대장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찾았습니까? 자기 위치도 나오죠. 자기 위치도 지금 나오죠. 어디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국토정보를 항시 애용하시기를 꼭 지난번 우리 또 뭐 봤죠? 평당 단가 제곱미터당 평당은 부동산 디스코 부동산 디스코 그 다음에 이제 답사 갔을 때 자기 그 토지 건물에 아주 토지대장 건축물과대장 위치를 알려고 하면은 스마트 국토정보에서 본다 그죠?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럼 신랑 보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기야, 나 몇 번지 했다, 빨리 차 가져오느라. 뭐, 번지 있죠? 정확합니다. 콜 대시도 마찬가지고. 나 몇 번지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면 됩니다. 또, 원장님 보고 오러 가지 말고, 차 가지고. 자, 그 다음 7번 봅니다.